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 계좌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목이나 계좌 관련된 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박살이 나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믿음의 2차전지입니다. 자, 믿습니다.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첨보, 뭐, 이렌텍부터 시작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거의 뭐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종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2차전지는 무조건 간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빠들이 아저씨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신도들이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일부 이제 이탈하는 신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을 왈, 아니, 이게 앞으로 막 몇십 배도 갈 거고 확실한데, 빠뜨리 아저씨가 고작 1.2억밖에 안 샀다더라, 이 종목을. 이게 그 빠뜨리 아저씨가 그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계좌를 공개하신 적인데, 뭐 수익금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수익금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있는 신인데, 신이 한 1점 몇 억밖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하니까 신도들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5억을 태웠는데 내가 5억을 태웠는데 이게 앞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20배, 30배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께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분께서 1억 조금 넘게 투자했다고? 이렇게 이제 균열되는 소리가 슬슬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신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태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어디로 몰리고 있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수급이 초전도체 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성 델타 테크, 덕성, 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야, 또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지금 처음엔 좀 의심하다가, 하다가 막 내리니까, 에이, 거봐, 아닌가 보다 하다가 지금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이렇게 흔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내가 꼭지인가? 내가 꼭지인가? 왜냐면 일부 종목에서 최대 주주들의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들이 또 지분을 매각하고 있고, 왜냐면 바닥에서 막 5배씩 짧은 기간에 오르니까 이탈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조금 조짐이 안 좋긴 합니다. 이런 게 좋은 조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한 같은 경우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쪽에서 지분을 한 8.9%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전량 다 장내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추정컨대 이때 아니면 이때입니다. 야, 이거 찝찝하다. 내가 꼭지인가?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거 샀어요. 여기 샀단 말이지, 지금. 야, 이거 꼭지네. 이거 계속 내려가네.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네. 2800원까지 다시 가네. 이런 고민이 막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해외 여러 연구기관, 뭐 중국, 인도, 유럽 할거 없이 그 연구기관에서, 야, 이거 될것 같기도 한데 라는 이제 소문이 또, 그 저희가 광복절 연휴 때 소식이 들려오는 바람에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최대 주주가 매각하고 나가니까, 야, 이거 끝났다라고 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이렇게 급등하나요? 화성까지 가야죠, 화성. 화성. 화성 갈 거니까! 지금은 초전도체가 없으면 정말 소외받는 조종장입니다, 조종장. 이게 조종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성공한 건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종장일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옆에 이제 주변에 사이드에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막, 그전 시즌에 뭐 있었어요? 탐사선, 그죠? 뭐, 갑자기 보물선. 이거 정말 오래된 사고인데 이걸 또 당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뭐 구속도 되고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 기업의 성장? 뭐 미래? 사람의 사이클? 뭐뭘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냥 홀짝 게임입니다, 홀짝 게임. 그래서 혹시라도 하실 분들은 본인이 뭘 하는지 알고 들어가세요. 나중에 이거 매매해놓고 뭐 대주주가 나쁜 놈이니 누가 어쨌니 이런 소리 하시면은 저희 하나도 공감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또 지키지 못하고 이쪽으로 또확 빨려 들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완전 멘탈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보자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 합니다, 이거는. 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에 접근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먹고 싶은 거 참아서 모은 이 월급들 함부로 날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